안녕하십니까, 유치님 여러분. 오늘은 우리 집 장기 자랑이라는 공모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창 장류 축제에서 직접 고추장을 담그는 모습을 사진으로 만들어 공모하는 공모전입니다. 저는 고추장을 늘 사다 먹었기 때문에 담그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고추장을 담글 수 있는 담그는 키트를 전달 받았습니다. 고추장을 담그는 순서가 잘 나와 있는 좋은 키트입니다. 언박싱을 해 보겠습니다. 고추장을 담글 수 있는 옹기까지도 곁들여 배달되었습니다. 옹기에 담그는 고추장은 발효도 좋고 숨쉬는 용기로서 몸에도 좋습니다. 키트가 깨지지 않도록 잘 쌓여서 집으로 배달되었습니다. 옹기가 튼실하니 정말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뚜껑을 닫아 준비했습니다. 재료들이 정확한 중량에 맞춰서 잘 배달됐습니다. 소금 누룩 110g, 쌀 누룩 220g, 메주가루 100g, 고춧가루 220g, 맛간장 110g, 쌀 누룩 발효액 500g, 조청 110g, 소금 80g, 주정은 알코올이라고 합니다. 100g이 정확한 용량에 맞추어서 배달되었습니다. 제가 좀 더 능숙해지면 다 사서 할 수 있겠습니다. 처음 도전이라 참 편리한 키트였습니다. 고운 메주가루로 고추장용으로 사셔야 합니다. 고춧가루도 고추장용으로 고운 고춧가루입니다. 고춧가루도 김치용과 고추장용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먼저 쌀 누룩과 소금 누룩과 간장 요거트 주정을 먼저 용기에 넣고 손바닥으로 쌀 누룩이 부드러워질 때까지 잘 비벼 주셔야 합니다. 이것을 숟가락이나 다른 것을 이용하시면 안 됩니다. 꼭 손바닥으로 부드러워질 때까지 잘 비벼 주어야 합니다. 엄마의 손맛이 느낄 수 있도록 손으로 해주세요. 저도 여러 번 쌀 누룩이 부드러워지도록 부벼 주었습니다. 쌀 누룩이 부드러워지면서 고춧가루, 메주가루를 넣어 주걱으로 골고루 잘 저어 주었습니다. 아들이 엄마의 손을 돕겠다고 나서서 주걱으로 골고루 잘 젓고 있습니다. 왠지 저는 이것을 할 때 나무 주걱이 위생적이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플라스틱 주걱보다는 나무 주걱으로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청을 넣어서 골고루 섞어주면 완성이 됩니다. 용기는 뜨거운 물에 한번 소독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옛날에는 집으로 용기를 했던 것이 할머니가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요거트와 쌀 누룩은 냉동 보관을 해야 하고 소금 누룩은 냉장 보관을 해야 합니다. 겨울에는 상온에서 30일 발효시켜 냉장고에 넣지 않고 그늘진 베란다 및 마당에 상온 보관하면서 드시면 됩니다. 저도
다 완성된 고추장을 뚜껑을 덮어서 베란다 한쪽에 넣어 놓았습니다. 간혹 한 번씩 저어주면 발효가 빨리 진행이 됩니다. 처음 만든 고추장이 발효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참 즐거운 일이 되었습니다. 유치님들도 고추장을 만드는 것을 영상을 찍어서 같이 순천 장류축제에 응모해 보시기 바랍니다. 빛깔 좋은 고추장에 온기가 있어서 참 겨울이 뿌듯해졌습니다.